네, 열 번째 항목입니다. 만약에 어떤 짓을 A, 그냥 A가 아니라 짓을 A입니다. 짓을 A라고 하는 짓을이 특정한 금액의 ABC를 다른 짓을, another 짓을이에요. 짓을 B에게 제공한다고 하면은 B는 이것이 진짜 ABC이고 and the amount is correct. 올바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진짜 짓을이고 또한 금액 역시 correct, 옳다. 다시 말해서 A가 그만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 그죠? 다른 말. 말하면은 amount is correct or A has more than the amount. 돈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B에게 주는 돈보다 A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아야지 줄 수가 있죠. A가 10립밖에 없는데 B에게 100립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돈은 진짜일지 모르지만 금액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B는 B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A가 B에게 주는 거 ABC가 진짜 ABC이고 두 번째는 A가 실제로 그만한 금액의 ABC를 가지고 있고 그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하는 내용이 밑에 한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사이트를 통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모든 ABC는 그 자체가 짓을이고 그 자체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짓을이죠.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IP 어드레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ABC 유닛, 그죠? 대략 2천억 개의 유닛이 발행된다고 했었죠, 그죠? 발행될 수가 있다. 화폐 단위가 2천억 개란 말입니다. 2천억 개의 화폐 단위, 이 각각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웹사이트. 그렇죠? 그죠? 요것은 갭 웹사이트 혹은 ABC 웹사이트가 됩니다. 그죠? ABC 웹사이트. 이 주소는 정해져 있어요. 구글 주소처럼, 구글.com처럼 ABC는 ABC.com 혹은 ABC.org 혹은 뭐 ABC.gap.org로 주소가 특정되어 있죠. 그죠? 그 특정된 주소에 들어가서 각각의 화폐 단위, 예를 들어서 1234립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보면은 그 전 세계 전역에 걸쳐서 1234립을 그 잔고로 하고 있는 모든 짓을들이 나열되죠. 어디 나열되냐니까 바로 1234립에 할당된 웹페이지에 나열된단 말이에요. 이건 시시각각 변할 것이죠. 그죠? 시시각각으로 잔고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짓을들이 점핑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좀 줄여서 볼게요. 여기 웹사이트란 말이에요. ABC 웹사이트입니다. ABC 뭐 이름을 www.abcgap.org 하고 합시다. abcgap.org 들어가면은 각각의 화폐 단위 여기 뭐 제로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쭉쭉쭉쭉 이게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각각에 대해서 소유자 지금 1, 2 요걸 요렇게 표시할까요? 달러 플러스 제로님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이게 플러스가 이렇게 표시가 안되네요. 잠깐만 좀 포맷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포맷이 플레인 텍스트로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이러면 이제 되죠. 1, 2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중에서는 홍길동도 있을 거고 홍길동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BTS 그리고 다음에 EXO 뭐 EXO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전인권 이 사람들은 다 1, 2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구가 1, 2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시간 뒤에 전인권은 요게 빠져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고 그죠? 또 새로운 멤버가 추가될 수도 있고 BTS는 돈을 써버리는 바람에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시각각 그러니까 0.001초 단위로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술들이 끊임없이 여기 2천억 개잖아요. 2천억 개의 단위들을 오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ABC 화폐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ABC 뭐 다시 갭.org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아 난리치도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방식 두 번째 방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니까 어떤 특정한 ABC 유닛 그죠? 그것도 그 자신의 웹페이지를 가집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1 농협이 요걸 발행한 거예요. 누구 홍길동으로부터 딸도 표시가 들어왔나 홍길동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90립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요 농협이 발행한 90립 자체도 얘도 고유한 웹사이트를 가진다는 거죠. 그죠? 농협이 발행한 90립은 그 자체로 고유한 웹사이트를 가진다. 만약에 홍길동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농협이 이걸 발행했다 그러면은 이것의 이 화폐 ABC죠. 이 ABC에 할당된 웹사이트에 이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 표시되나요? 홍길동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두 개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의 어떤 모든 유닛 이 부분입니다. 모든 유닛을 적어놓은 웹사이트와 그리고 개별 ABC 어마운트의 웹사이트에 할당된 그 뭐예요? 그 금액 현재 소유주 그죠? 요것은 서로 다른 웹사이트입니다. 다른 웹페이지인데 요 두 개의 정보 서로 매칭돼야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르면 안 되죠. 그죠? 여기에도 들어가 보면은 90립에 홍길동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한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이 사이트에 이 돈에 할당된 웹페이지에 들어가도 홍길동이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페이지가 서로 매칭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두 웹사이트 두 종류의 그죠? 두 종류의 웹페이지에 기록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누가 갭이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짜 웹사이트, 피싱 사이트죠. 피싱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능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트 자체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피싱을 차단할 어떤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없어요. 그래서 구글이든 백악관이든 청와대든 다 이론적으로는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킹될 수 없는 별도의 또 다른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전 블록체인에 쓰고 있는 프라이빗과 파블릭 키 컴포지션에 의한 소유권 변경이죠. 요거는 블록체인 트랜잭션,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요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아직까지 깨진 적이 없죠. 이거는 해킹된 적도 없고 깨진 적이 없어요. 이 암호 알고리즘.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B는 A로부터 받은 돈이 진짜 ABC이고 그리고 A가 B에게 준 금액이 실제로 A가 그만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짜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진짜라는 건 알 수가 있고 또 그만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알고리즘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니까 세 번째 항목도 있죠. 모든 트랜잭션은 밑에다 적을까요? 모든 트랜잭션, 모든 거래는 반드시 관련자들의 고향 수풀에 보고됩니다. 사실 고향 수풀에 보고된다기보다는 모든 거래는 고향 수풀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고향 수풀은 거래 내용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고향 수풀은 뭘 가지고 있느냐니까 고향 수풀은 자신의 자식 지슬들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지슬들, 이걸 우리 칠드런 지슬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지슬들의 잔고 정보를 보관하죠. 하고 갱신함. 이건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고양수풀들이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요? 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본부가 있는 어떤 은행이라든가 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메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갭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갭이죠. Distributed Bank. A Distributed Global Bank. 글로벌 뱅크인데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느냐니까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디? Distributed in suple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산재한 수풀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글로벌 뱅크라는 거죠. 갭이. 그죠? 그래서 각각의 고향 수풀들이 갭을 구성하는 하나의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하나의 레저죠. 모든 소유자 정보를 기록하고 갱신하는 메커니즘. 그죠? 그에 반해서 오픈인시 같은 경우 갭이죠. ABC의 경우는 거장부가 그 레저가 전 세계 모든 수풀에 산재해 있다는 거죠. 산재한다. 흩어져 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수풀들이 바로 고향 수풀들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